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부모님께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심을 믿습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세울 것을 작정하십니까? 아이에게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 드리며 주의 성수의 모범을 보이시며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모범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순종하겠다. 다섯 가지. 네. 성도들 다 들었어요. 네. 우리 시간에 유아 세례를 위해서 부모님의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장성한 나이가 아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제게 맡기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전시하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부모의 영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네. 조금만 더 해다가는 내가 세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늘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키가 자람과 같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더욱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 전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으니까 조용하네요. 오, 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냥 저희 준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유진사에 우는 거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에 두 번을 봤어요. 애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뒤로 딱 돌아섰는데 눈물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는데 세례 받으니까 두 번째 그래요. 자, 박수로 이럴 때 격려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자, 전환아 집사님 읽으세요. 네, 못 읽겠대요. 2013년 7월 23일 전시회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입니다. 저희 교구 영어 이름을 우아라고 정했고 하나님의 수별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시아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전치 태만이라고 유산 확률도 아주 높았고 조상할 수도 있고 제왕 전개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태어난 후에도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여전히 시암 옆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기억해보고 글을 써보니 참 감사한 일이 많네요. 하나님 믿고 지났던 하나하나가 참 감사합니다. 아이를 사랑 안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번 드리는 공과 대기를 받으며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아직 저희 부부는 많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저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아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커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